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산업혁명 덕분에 인류는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인구도 그만큼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세계의 발판이 산업혁명 때 전부 다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분명 서양보다 동양이 먼저 발전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에서는 왜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국 생각하시길 어때요? 아, 이런 거 말고 뭐 인구가 많다? 자원이 많다? 뭐 땅이 넓다? 모든 게 전부 다 풍족하잖아요. 여기서 동서양 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즉 결핍이 현재의 서양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나라는 전성기 시절 때 세계의 40% 수준의 GDP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40%가 아니라 세계의 40%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GDP 비중이 23.32%밖에 되지 않는데 500년 전에 40-5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족해도 너무 풍족했다는 겁니다. 반면 유럽은 어때요? 평야도 별로 없고 마땅히 자원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양보다 스타팅 위치가 안 좋죠. 쉽게 생각해서 스타크래프트라는데 중국은 빠른 무한대비고 서양은 일반 밀리맵에서 시작하는 꼴이죠.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인류 문명 초기에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4대 발명품인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들을 보면 결코 중국의 기술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죠. 하지만 너무나도 풍족한 자연적인 조건들이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풍족한 자연 조건은 인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여기서 쌀을 주식으로 먹다 보니까 인구 부양력도 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기술력을 발달시키는 것보다 인력을 쓰는 게 더 싸게 먹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실제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국의 기계제 면포보다 중국인들이 손수 만든 면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람을 쓰는 게 비용이 더 싸서 기계를 안 만든 겁니다. 사실 이미 중국에서는 축력이나 수력으로 돌아가는 방적기가 존재했었거든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자원도 넘치는데 뭐하러 기술을 개발해요. 지금 이 상태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중국의 기술력이 지체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은 어때요? 많은 나라로 분열되면서 서로 경쟁하며 힘을 키웠습니다. 거기다가 한정적인 자원으로 극대화된 효율을 뽑아내야 했죠. 인구도 상대적으로 적었으니 최대한 기술력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되니 기술력이 빠르게 개발될 수밖에 없죠. 현대시대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서양 문명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진나라 이후 중국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집권체제가 꾸준히 유지되려면 다른 계층들의 성장을 제한시켜야 했는데요. 이런 인위적인 조건은 또 다른 사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유교적.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는 유교의 영향이 막강한 지역입니다.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유교 탈레반 분들이 열심히 활동 중이시죠. 예. 유교의 산업공상 체제는 기술 발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기술자랑 상인을 천대하는데 어떻게 기술을 발전합니까? 그리고 자본가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혁명이 발생하고요? 동양의 국가들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기술과 상인들의 부를 제한시켰습니다. 결국 새로운 분야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재산권이나 특허권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유교의 근본 이념이 발전을 저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닌 유학연구를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자원도 넘치고 인력도 넘치는데 기술 투자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겠죠. 서양 국가들은 그에 반면 상인 계층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상인들 간의 협동기구인 길드가 탄생하게 되고 이런 길드들이 자금 공동출자를 통해 대양 항해가 가능한 거대한 배를 건조시킵니다. 이러한 배로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추가적인 재원 창출에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막대한 양의 재원을 동양과 다르게 투자하거나 아직 생산되지 않은 자원을 거래하는 선도, 선물 상품인 파생상품 거래가 생겨납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서양은 머리를 겁나 써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걸 돈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이 생기니까 여기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회사와 회사 간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더 나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을 통한 내외부적인 수익 창출을 유도하게 되죠. 이렇게 해야 상대 기업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쟁은 기존에 있던 기술이나 새로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레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죠.
결국 이런 서양과 동양 간의 격차는 청나라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서양이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게 된 것이죠. 이미 서양의 기술력은 동양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후회에도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중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로 쉽게 설명이 됩니다. 풍족함과 유교였죠. 신기하게도 풍족함과 유교는 한 가지 공통점을 띠는데요. 바로 변화나 개혁의 부정적이란 것입니다.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이 맞물리면서 산업혁명을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의 유교나 풍족함이 없었다면 세상이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고 않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의 벽으로 만든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